오너들이긴 한데 네. 이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거기 젊은 친구들도 있고 연배가 좀 있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40세 전에 돈을 벌거나 그 비즈니스를 크게 키운 분들은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겨요. 왜냐하면 돈을 제대로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젊어서 성공하는 건 그렇게 좋은 일 아니에요. 네네. 예. 맞아요. 우리 어른들도 소년급제를 그렇게 추천하지 않으셨죠. 예. 예, 예. 지금도 저 개인적으로 보면 지난 20년 전에 제가 만약에 일찍 사업을 해서 성공을 했더라면 오히려 40 후에 더 힘들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다행히 몸이 건강하고 젊었을 때 많이 망해봤기 때문에 지금은 그것이 바탕이 되니까 더 이상 뭐 그런 일을 안 하죠. 예. 아, 오늘 저희가 사업가를 모셨는데 예. 얘기를 듣다 보니까 도인 한 분을 만나고 예.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하시고 있는 지금 그 머릿속에 있는 경영 방식하고 예. 오늘 듣는 내 이제 아니 저분이 뭔 놈의 돈을 저렇게 해서 벌까 그러는데 예. 점점 다 들어보니까 그게 딱 오네. 있는 듯 있으시죠. 없는 듯. 맞아요. 네. 아,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아마 이렇게 궁금하셨는지 질문을 많이 보내주시는데 예. 시간이 없어서 딱 한 분만 좀 예. 보겠습니다. 네. 자, 돌직구 질문 보여드리겠습니다. 직원 중에 가족은 없으신가요? 가족이 가장 맞아. 아, 직원 중에 가족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한국 사업은 제가 여기 있는 식구들을 위해서 오픈을 했기 때문에 네. 저희 처제가 지금 여기 한국 사장이에요. 아~ 예. 아~ 그 잘 지내세요? 잘 지냅니다. 네. 예, 끝으로 이제 예. 많은 실패를 겪어서 지금까지 가셨다고 하는 점이 참 이렇게 마음에 와닿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실패와 좌절이 거의 뭐 일상이 되다시피 했어요. 그분들에게 한마디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일전에 이미 좀 말을 한 것 같은데 실패라는 거는 자기가 인정하기 전까지는 실패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공이란 건 굉장히 간단해요. 뭐 사업에서 성공하든 뭐에서 성공하든 자기 자신이 도전을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실패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공도 굉장히 간단한 원리입니다. 계속 해보면 돼요, 그냥. 예. 사업하기 아주 쉽습니다. 이게 성공할 때까지 하면 돼요. 그 에디슨 그분이 한 말하고 비슷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인디언들이 기후제를 지내면 비가 항상 온다잖아요. 네, 네. 예. 비가 올 때까지 하면 되니까. 예. 정주영 회장님 말하고도 비슷해요. 예. 예. 예,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실패라는 건 없는 거다. 네. 예, 하자. 말은 간단히 하시면서 그 이면에는 참 많은 이야기들이 또 숨어 있네요. 예. 어쨌든 이제 1750개 남았죠? 예, 예. 3000개 채우고. 예, 1750개 꼭 채우시고요. 무엇보다 예.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 같이 잘 살기 위해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 꿈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김승호 대표께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